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선수다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좋은 날 같습니다. 파라과이에서 20년 동안 선교 일을 하셨던 정금태 목사님과 이봉래 사모님께서 저희 방송국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저희가 여비도 안 드렸는데 자비량으로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사모님, 오늘 특별히 우리 사모님을 모시고 전번주에 우리가 그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아파라가이에서 있었던 모든 실체를 낱낱이 한번 이렇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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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얼굴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방송국에서 우리 사모님을 뵙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리고요. 파라과이는 언제 가셨나요? 아, 93년 1월 12일 날 파라과이 도착했습니다. 예. 어떻게 가시게 된 동기나 뭐 그런 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저희들은 한국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돕는 선교사로서 일반 목회하면서 한 네. 20년 정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이제 선교사들 잘 도와드렸는데 기도해 드렸죠. 네. 도와드린 것보다 기도하고 네. 그랬는데 갑자기 파라과이에서 저희들이 오라고 이제 네. 초빙이 왔어요. 네. 그래서 좀 사실은 그때 개인적으로 가기 싫었지만 그저 맨날 부름받아 나서님은 찬송을 하면서 안 갈래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갔습니다. 네. 그때 그 90년 되면 아이들도 혹시 어렸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결단을 그렇게 쉽게 하셨나요? 예, 그때 우리 큰아이가 고3이고요. 예. 고3 학년 이제 들어가는 해였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고1 들어가는 해였고요. 그다음에 막내가 국민학교 6학년이어서 사실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큰 애는 두고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 아빠가 다 같이 가야 된다. 또 그리고 우리는 뼈를 묻으러 간다.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데려가고 고3이지만 네. 예, 다 같이 데려갔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 이봉래 선교사님이신데 예. 제 이름은 또 김용순이거든요. 예. 이 이름에서 이거 같은 제너레이션의 공통점을 너무 느끼는 것 같아서 유난히 더 반갑고요. 예, 파라과이에서 정말 많은 일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림은 그 자녀분들은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예, 큰 딸은 지금 당분간 한국에 있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달라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했고요. 네. 사이는 이제 목사고 네. 아이들 둘 이제 예,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지금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열심히 벌어서 예. 아빠 선교에 돕겠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다른 선교사님 예, 예. 그리고 이제 결혼했고요. 네. 또 막내 딸은 지금 하와이에서 네. 이제 또 막내딸도 결혼해서 이제 신랑은 자기 남편은 EM 전도사님 사역하고 있고요. 네. 또 딸은 이제 유치부부터 초등부 네. 또 사역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 네. 아이들이 고3, 고1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에 파라과이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다른 문화권에 가서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면서 특별히 엄마로서 힘드셨던 그런 일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네. 네. 한국에서는 사실은 한국 목회할 때는 목회하는데 바쁘기도 하지만 별로 아이들 교육에 제가 신경 안 썼거든요. 네. 기도도 많이 안 하고 그랬는데 예. 파라과이 가서 딱 학교 처음에 들어갔더니 학교가 창고예요. 교실이. 네. 그리고 딱 들어가는 입구에 마리아상이 딱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리아상 밑에다가 장미꽃을 갖다 놓은 모습. 네. 사실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아팠고 또 이제
오히려 막내 국민학교 6학년은 아침 6시에 집에서 나가야 돼요. 네. 7시부터 학교가 시작돼서 11시 마쳐요. 아침 11시. 그런데 큰애는 또 1시 반에 학교를 시작해요. 낮에. 네. 그래서 작은애가 갔다 오면 큰애가 학교 가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오후반이고요. 네. 국민학교 밤은 오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교과서도 없고 고등학생들이 그 노트 한 권 갖고 볼펜 하나 끼우고 다녔어요. 네. 처음에는 빈 가방을 들고 학교 갔는데 다른 애들도 노트 한 권에다가 그냥 그 볼펜 한 자를 끼우고 오니까 지네들도 따라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마음 아팠습니다. 교과서도 없고 선생님이 학반에 쓰는 그 옛날 누른 그 노트예요. 선생님들도 막 자기가 친히 쓴 걸 가지고 학반에다 쓰면 네. 아이들이 그대로 또 써야 돼요. 네. 그리고는 그걸 외워, 무조건 외워야 돼요. 또. 그래서 시험을 보고 네. 그런데 참 많이 울었습니다. 네. 제가. 우리 선교사님 또 엄마로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거기서 네. 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서 대학은? 예, 대학도 현지 파라가에서 다녔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예. 네. 아이들이 언어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네, 그래서 거기 언어가 스페니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미리 가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정말 스페니시 아베세라고 하는데 ABC가 아니고 아베세라고 하는데 아베세를 하나도 모르고 전혀 접하지도 못하고 갔어요. 네. 갔는데 그 모르는 자기도 이해도 안 되는 글자를 무조건 베껴갖고 외우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고3짜리는 다들 이제 주위에서는 그 학년을 패스 못할 거다. 네. 그런데 얘가 한다는 딱 말이 올해 패스 못하면 내년에도 패스 못한다. 네. 아, 그래서 착같이 하더라고요. 모르는 단어 막 외워가면서 또 사전을 찾아가면서 하더니 그에 졸업은 했는데 졸업하고 병이 났습니다. 아, 나중에 이제 치료하고 다 치료로 되고 이제 네. 그렇지만 그 이제 그 장이 좀 장의 그 어려운 장이 아픈 네.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그 사모님하고 지금 똑같은 경험을 제가 오빠가 다섯이에요. 예. 둘째 오빠하고 예. 넷째 오빠가 우루과이에 있고. 둘째 오빠는 아르헨티나에 있었어요. 예. 둘째 오빠가 딸 하나를 3학년 때 데리고 예. 이민을 갔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그 대학까지 졸업하는 과정을 저한테 아주 너무나 그 리얼하게 얘기를 해줘서 제가 우리 사모님 자녀들을 안 봐도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언어 때문에 네. 엄마가 아빠가 그 스페니쉬를 모르는 가운데 얘가 먼저 알아가지고 시장 같은 데를 데리고 다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거를 얘가 그 가슴에 그 못이 박혔다 그러나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아이들이 언어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공감대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많이 울었다는 얘기로 다 표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 네. 말씀하세요. 또. 네. 네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인데요. 참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처음으로 걔가 생긴 처음으로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니 하니까 학교에서 안 가도 된대요. 그 다음에 또 안 가요. 왜 안 가냐 하니까 탁 우는 거예요. 예. 침대 탁 엎드려지면서 네. 고1인데 울면서 엄마 학교 가봤자 선생님이 시험지를 안 줘. 시험을 치는 날인데 넌 모르지 하고 시험지 아예 안 준대요. 왜냐하면 자기 딴에는 열심히 모르는 단어를 외워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이튿날 이제 시험지를 안 주니까 아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아빠한테 우리한테 부모한테 생긴 처음으로 아마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고 네. 같이 아빠가 손잡고 기도해주면서 네. 그래도 가라. 가서 앉아가 있다가 오는 것만 해도 엄마 아빠는 기쁘다. 그리고 학교 갈 때마다 잘 놀다 와. 그랬다. 네. 갈 때마다 네. 잘 놀다가 와. 예. 그리고요. 또 막내는 그렇다. 예, 길을 7번 잃었어요. 네. 그 왜냐면 이제 아빠가 실어다 주지 않고 버스를 태워 보내는데 버스가 너무 높아서 키는 적고 이게 버스가 빨래줄까지 같은 게 있어서 뒤에서 이렇게 빨래줄을 이렇게 탱그리며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운전사가 이렇게 치워주는데 애가 키가 안 자라서 닿을 수가 없었네. 닿을 수 버릴 수도 있고 또 이제 가는 길 오는 걸 똑같은 번호를 탔는데
파라가 있는 번호는 똑같은데 색깔을 보고 타야 돼요. 아. 색깔을 보고 잘못 타가지고. 네. 그래서 한 5시간을 애가 헤매다가 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 너무 애가 놀래서 네. 심장이 조금 안 좋아서 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고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네. 그, 그리고 사모님 그 파라과이에는 이렇게 종교가 네. 기독교가 아니죠. 네. 그 문화가 예,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이죠. 그런데 네. 그 캐톨릭은 그 이렇게 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네. 이렇게 마리아를 숭배하는 뭐 이런 신앙 또 예.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모습 그런 예. 것들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예. 이 아이들이 거기 가서 신앙에 이렇게 뉴트럴라이징이 안 되고 어떻게 잘 지켜냈는지 참 궁금해요. 예, 그래서 정말 거기는 모든 라디오나 텔레비 프로그램이 전부 다 이게 마리아입니다. 그 연속극도 보면 네. 뭐 가장 그 좋은 드라마나 주인공은 꼭 마리아를 잘 믿는 그런 신부나 수녀가 나오고요. 네. 예, 그래서 또 기도하면 또 응답받고 해결되는 그런 게 있었기 네.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모든 문화가 다 그 마리아 그 이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깔려 있고 학교도 아예 가면은 이제 미사를 드리는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어찌 보면 커서 가서 언어 공부하는 데는 너무 힘들었는데 음흠. 한국에서 그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때 하고 가서 네. 애들이 좀 흔들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가서 교회부터 세우셨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시작을 했나요? 제일 궁금해요. 그게. 네. 네, 저희들은 가서 이제 가자마자 우리 목사님이 좀 전도하는 걸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아침에 길을 알기 시작해 길을 알기 위해서 전도지를 갖고 다니면서 이제 막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전도지가 스페니쉬 전도지가 없어서 한국에서 갖고 간 전도지 네. 예쁜 꽃, 예쁜 그림 있으니까 네. 그걸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을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빨리 그걸 만들었습니다. 스페니쉬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네. 한국에 스톱하는 게 있어요. 아, 그 파라과이 말로 빠레. 근데 빠레. 이제 그걸 스페니쉬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갖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 교인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 밑에 주소를 적어 놨거든요. 네. 그 거기다가 제 이제 쭉 그 주소를 적어 놨는데 우리 학 교회 주소도 적었지만 거기 일단 처음에는 우리가 한국 교회를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1년 반 동안 섬겼는데 1년 반 동안 섬기면서 오후 4시에 가자마자요. 그 주부터 오후 4시에는 이제 그 파라과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근데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이 그 주소를 갖고 오는 거예요. 예. 찾아서. 올 때마다 보면은 막 애들 3명, 4명 자꾸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파라과이 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1년 반 단임교회에서 있다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빨리 우리가 언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빨리 나와서 스페인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와서 이제 현지인 교회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저 선교사님 20년 전이면 지금이야 우리가 파라과이 그러면 대충 어느 지역에 있고 또 이 인터넷이 발달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20년 전에는 잘 모르는 지역인데 파라과이에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 사역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것들 또 문화적인 이질감이라든지 또는 우리 한국에서 사시다가 글로 가셨으니까 그쪽의 문화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았으실 텐데 힘들었던 그런 사역이 있었으면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힘들었던 것은 더웠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더워서 네. 그때 당장에 한국에 우리가 갈 때는 영하 그때 많이 추워갔고요. 10도에서 15도 막 이렇게 추울 때인데 파라에 가니까 너무 더워서 우리가 예 일을 그때가 한국하고 완전 반대니까 한국은 겨울이고 파라가 한여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도 너무 더워서 온도계를 한번 내놔봤습니다. 그 네. 베란다에 내놔봤더니 온도계가 고장이 난 거예요. 너무 이쁜 새 온도계인데 고장이 나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다가 너무 아까워서 네. 또 파라가에는 이쁜 게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에휴 장식용으로 쓰자 하고는 안에 갖다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울 내려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50도가 넘었다는 거예요. 이제 베란다니까 아마 그 땅에
예, 땅 기운 때문에 더 올라갔겠지만 예. 그래서 요즘에 가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제 요즘에도 보면요. 보통 평균 43도, 어쩔 때는 막 48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더워서 힘들었고 또 음식이 사실은 이제 솔직히 처음에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고기는 많은데 고기를 그냥 보통 소고기를 한 마리 잡아갖고 마늘 딱 쪼개서 걸어놔요. 그 냄새, 비린 냄새, 소고기 그 피 비린 냄새가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제가 밥을 못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 그러면 철수해야 되는데 먹어야 안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 나가서 큰 안심 반쪽을 콩으로 사왔어요. 그걸 딱딱 잘라서 이렇게 이제 꼽아주는데 뭐 잘 먹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파라과이 음식을 너무 잘 먹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어려웠던 거는 한국하고 너무 멀어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또 전화도 없어서 전화도 못하고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 어머니를 이제 혼자 계신 어머니를 저희들 모시고 있다가 갔는데 참 어머니를 연락도 잘 못하고 잘 뵙지도 못하고 가슴 아팠고요. 또 전화 이야기 좀 하세요. 전화도 전화 전화를 전화국에 가서 전화를 하면은 딱 전화하겠다면 꽂아줍니다. 그러면 돌려요. 돌리면 그 돌리는 번호 돌리는 그때부터 전화 요금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전화 요금이 너무 비싸서 1년에 한 두세 번 한국에다 전화했습니다. 명절 때 하고 어머니 생신 때 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솔직히 시어머니한테만 전화하고 친정은 아예 그냥 지나고요. 그럼 계시던 지역이 그 수도인 아순시온에 계셨나요? 예, 처음에 갔을 때는 아순시온에 1년 반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아순시온에서 그 위성도시 그 룩계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룩계라는 시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딱 가서 1년 반 전도를 하면서 보니까 이거 파라과이의 교육과 교회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아순시온에서 벗어나는 지역에 아순시온은 도시니까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순시온에서 약간 벗어나서 거기서 1시간 이상 버스로 그때 우리가 2시간 반 간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차로 한 40분 가는 거리였어요. 그때는 우리가 모르니까 버스로 차고 물어 간 게 멀리 간다 갔는데 보니까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있습니다. 처음에 가셔서 언어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도지 가지고 나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재밌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처음에 이제 갈 때 그래도 주면서 한마디 인사해야 되니까 부에노스 디아스 한마디 인사 그리고 그 다음에 갈 때는 교회 오세요. 그 한마디 그리고 또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그렇게 왜냐하면 또 내가 선교사로 갔으니까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이제 갈 때마다 이제 그 한마디 전도하고 또 인사하고 다음에 교회 오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언어 공부하는 게. 멕시코 같은데 이제 가끔 선교를 가면 몇 마디 배워가지고 하는데 상대방이 각본에 없는 얘기를 물어오면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많이 그러셨죠? 예,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딱 이제 이사를 갔는데 딱 이 토끼장 같은 이상한 그 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닦아서 써야 되니까 이제 없으니까 그걸 닦아서 부엌에 이제 써야 되니까 너무 보기 싫고 이제 그 열어보기도 싫지만 일단 내가 청소를 해야 되니까 딱 열었어요. 그런데 새까만 게 그냥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퀴벌레가. 바퀴벌레가. 그래서 이제 바퀴벌레 약을 사야 되는데 바퀴벌레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슈퍼에 가서 그 내가 검정색이 네그로라는 건 알았어요. 네그로 해놓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바퀴벌레 약을 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 꾸까라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게 꾸까라차인가 보다. 그때는 다시 안 잊어버립니다. 꾸까라차. 꾸까라차. 바퀴벌레 꾸까라차입니다. 라쿠카라차라. 야 그러게요. 라쿠라차. 라쿠라차. 바퀴벌레. 바퀴벌레였어요. 라쿠카라차.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방송이 나오잖아요. 꾸까라차.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열심히 제가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국민학교 1학년 책을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사전을 갖다 놓고
국민학교 선생 한 사람을 모셔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발음을 배워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그 국민학교 선생님 한 시간 또 그것도 돈을 많이 안 들으려고 네. 한 시간만 딱 배워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연습하는 거죠. 그런데 그 조금 배웠으니까 이제 빨리 연습을 해야 복습을 해야 안 잊어버리잖아요. 예. 그거 이제 안 잊어버리려고 앞에 가게 가가지고 몇 마디 해요. 그러면 나가 말을 잘하는 줄 알고 막 말을 해요. 그러면 내가, 아이, 바쁘다고, 간다고.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다고. 그리고 그럼 피해 도망가고 그랬어요. 네, 선교사님 거기 그 현지에 가셔서요. 그렇게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시면서 그 힘든 사역을 하셨는데요. 네. 그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뒷바라지 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또 여성으로서 가셔서 그 문화 다른 곳에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려웠던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대충은 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슬펐던 일이 혹시 있으셨으면 좀 나눠주세요. 예, 사실 저는 가서 첫 번째 텀은요. 4년 동안은 제가 내가 뭘 잘못해서 유배당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참 뭘 목회를 한다고 했지만 내가 뭘 잘못한 게 맞나 보다. 그래서 내가 벌을 받고 있는 심정이었고요. 그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그때 처음에 가서는 차가 없어서 끌어다니고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버스 타는 버스도 너무 힘들고 사실 그 버스 문을 항상 열어놓고 다녀요. 거기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또 더운 나라기도 하고 차가 그만큼 상태가 안 좋아요. 밑에 바닥은 보면 구멍이 툭 뚫어지가 있고 그래 갔다가 뭘 조금 사가지고 이제 들고 들어오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예 네.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이제 눈이 많이 나빴습니다. 눈이 아파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수술해서 한 10년 후에 이제 지금 눈은 좋습니다만은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걸 어떻게 네. 말을 표현하겠고요. 또 가끔은 이제 나보다 이제 목사님이 더 힘들 거다 생각하니까 이제 원으로 이제 일단 그 스페니스로 설교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나 싶어서 제가 원망할 뭐 교육 없죠. 여유가 없고 또 일단 아이들이 너무 안 됐으니까 아이들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사실 그러느라고 언제 제가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한 가지 딱 그런 내가 뭘 참 많이 잘못해서 내가 유배를 당하고 하나님 벌을 받고 살고 있나 보다. 그거 하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그 상황을 내가 이겨 나가야 되니까 열심히 언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또 더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니까 목사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사모님 눈물을 많이 이렇게 감추시고 참고 하는 게 그 굉장히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더 사모님 뵈면서 저도 목사 사모로 지금 일을 쭉 해왔지만 사모님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사역하다 보면 목사님 원망할 때도 있고 사실은 아까 유배당한 기분이라 그러는데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없고 가난하고 헐벗고 바울처럼 그럴 때는 정말 원망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님 그 눈물로 지금 그 말씀을 대신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목회 뭐 도시에서 했지만 한 번은 제가 그 필리핀에 가니까 마닐라 도시인데도 뒤에 자꾸지라 그래서 다 열려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매달려서 막 사람들이 거의 우리나라 그 저 60년대를 보는 아주 그런 걸 봤는데, 네 지프지.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상상을 하게 되면서 사모님 그 여기 지금 우리 방송이 주로 선교사님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들도 똑같이 우리 사모님처럼 눈물로. 저도 자꾸 눈물이 나려 그러는데 정말 목이 메일 만큼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이 선교지에 있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에게도 같이 전달이 되고 같이 우리 웃고 울면서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조카들 보면서 조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딸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부둥켜안고 울었던 생각이 나는데 사모님은 왜 그 목사님하고 목사님 되신 다음에 결혼하셨어요? 아니면은
결혼한 다음에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예. 결혼하고 신학대학원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 목사가 될 걸 알고 결혼을 하셨네요? 네. 아, 저는 목사가 될 줄도 모르고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목사님 되시게 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명함을 잘 못 내밉니다. 제가 이제 그런데 우리 사모님 뵈니까 그래도 목사 사모님으로 준비된 사모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선교사로 나가시리라고는 맨 처음부터 그렇게 예상하셨던 건 아니었고요. 아, 저는 우리 목사님도 그 결혼하기 전부터 선교사 비전이 있었고요. 네. 저도 비전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많이 준비하시고 네, 기도하시고.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네. 이게 목사님이 장남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또 그런데다 우리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한국의 풍속으로서 장남이 어머니와 모든 동생들을 이렇게 책임지는 그 풍습이 있으니까 네. 저희들은 이제 선교사 나오는 걸 접고 네. 그냥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또 이제 부모님을 어머님을 모시고 동생들을 이렇게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네.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월이 그 20년 지나니까요. 거의 약 20년이죠. 18년 정도 지나니까 우리를 또 선교지로 하나님 보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선교지의 생활은 우리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기쁘게 잘 지내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20년 목회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목회 생활하실 때에 목사님하고 선교지로 나가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애들도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막 모든 것이 힘든 상황 속에서의 그 목사님의 모습하고 너무 이렇게 달라서 사모님으로서 힘든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혹시? 처음. 잘해줘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목사님 여기 수다 떠는 자리인데 자꾸 끼면 곤란하십니다. 목사님도 다음에는 끼어들어야 될 것 같아요. 끼어들기를 잘하셔가지고 사모님이 말씀을 못하셔. 사모님 정말 그러셨어요. 잘해주셨어요. 절대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말씀을 못하고 계세요 지금. 너무 기가 막혀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잘해주셨나요 정말로? 예. 아, 예. 정말인가 봐요. 네. 네. 많이 행복해 하시는 표정이세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는 잘 몰랐는데 이제 현지에 가서 이제 언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자꾸 건축하는 일, 교회 짓는 일, 전도하는 일을 그 많이 하는데 언어 공부하는 일에 좀 이렇게 하기를 초월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봐야 돼, 흉 좀 봐야 네, 돼. 그것 때문에 좀 속상해서 좀 네.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면 좋겠는데 빨리 어려움이 뭐 극복되면 벽돌 사러 가야 돼. 뭐 선풍기 사러 가야 돼. 네. 공부해요. 그럼 좀 그랬어요. 그 사모님이 그래서, 공부하라 그러시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네, 뭐 그러면 내가 좀 어쩔 때 속상하면 당신이 다음 주 설교해. 다음에 하신 거예요, 설교를? 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설교하다가 틀리잖아요, 스피치 하면. 네. 그러면 집에 와갖고 우리 애들이 그래, 아빠, 좀 공부 좀 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걸 우리 교인들이 가르쳐줘요. 네. 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빠, 가방에 들어가신다. 네. 이렇게 설교하시면, 네. 우리 현지인 성도들이 아빠가 방에 들어가신다. 네. 뒤에 앉아서. 네. 성도들이 앉아서 목사님이 네. 말씀할 때 가르쳐주기도 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언어는 서툴르셔도 사실 몸에서 또 이렇게 풍겨나시는 목사님의 그 자비하신 모습과 예수님을 닮으신 모습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사모님, 이렇게 목사님하고 그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몇 년 하시고 또 서울로 들어오셨다 나가셨어요? 아니면 계속 사역을 하셨나요? 네, 계속. 지금까지 계속 예, 있고요. 사실은 우리 선교사들이 그때 당장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4년에 1년씩 네. 안식년이 있는데 저희들은 한 번도 안식년을 못했습니다. 네.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보고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또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진찰하기 위해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네. 이제 한 달 반, 두 달 정도 이렇게 이제 빨리 보고하고 들어와. 왜냐하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비워놓을 수 있고. 네. 또 이제 학교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네. 또 그것도 그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 저희들이 살면은
생활비가 생활비를 갖고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 그래서 한국에서 그걸 생활하면 누가 그 돈을 보내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안식년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네. 네. 아, 오늘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오늘 너무 시간이 짧아요. 지금 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그 말씀을 듣고 파라과이에 가서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내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아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장영성 집사님, 장윤경 집사님, 김용순 전도사님, 엔지니어로 우리 임준호 전도사님이 수고해 주셨고요. 진행에는 이창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이 오셨는데요. 파라과이에서 이봉래 사모님, 정금태 목사님 사모님이셨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